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 TV 구독자 여러분, 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분당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가 이제 17년? 18년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고요. 30평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을 소개해드리면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사셨던 집이래요. 이제 영구 귀국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눴던 게 지금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이런 것들이 집이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깨끗하고 되게 우디하고 예쁘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구조벽들로 너무 둘러싸인 곳이라서 고객님들의 니즈를 담아내는 아름다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공유해드리면 꽤 괜찮은 옵션들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주방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1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원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었는데요. 주방의 비포가 어땠었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좀 어중간한 사이즈의 아일랜드가 하나 있고, 거기 위에 쿡 자리가 있었죠. 그 위에 후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뒤에는 싱크대 이쪽에 보면은 세탁기가 빌트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구조였을 것 같아요. 빌트인 하나 가지고 빨래를 할수 있습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세탁기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구조 안에서 갈 데가 없어요. 첫 번째 선택했던 방법이 토가전들을 이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이 밑에 다 집어넣고, 얘가 쿡이나 싱크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조리대나 그런 역할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자. 아일랜드가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아일랜드 말할 때 뭔가 엄청 두껍고 크고 싱크볼이나 쿡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될 거고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근사한 아일랜드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뭐가 맞고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쿡 부분을 뒤로 옮겼으면 이 근사한 창문과 바깥의 뷰가 꽤 괜찮고 환기도 되게 잘 됐었는데, 얘를 상부장을 달아서 가렸어야 됐잖아요. 후드를 숨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냉장고를 아예 이쪽으로 옮기고, 냉장고 자리에 저희가 상부장을 만들었습니다. 후드를 안으로 딱 숨겼죠. 그리고 쿡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꽤 좋은 배치인 것 같아요. 음식물을 꺼내서 여기서 좀 올려놓고, 손질한 다음에 여기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동선이 가까우니까 바로 식탁으로 갈수 있겠죠. 굉장히 괜찮은 레이아웃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가장 큰 이슈가 남았죠. 한 칸에 있었던 세탁기가 어디로 갔을까? 얘를 옮김으로써 이 모든 레이아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제가 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문이 이렇게 찍 열려. 찍 열렸는데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도어 앞에 바로 가족들이 같이 쓰는 큰 테이블이 있다? 그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세탁 공간이 갈 데가 없다 말씀드렸죠. 세탁기 공간이. 그놈을 이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 안에, 아예 깔끔해. 네, 여기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세탁기 공간을 여기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공용부처럼 만들었잖아요. 이런 공간 개념이 되게 좋았는데, 이 집의 장점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층고가 굉장히 높은 게 장점이었어요. 이거를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용부는 초모차하게 만들어졌었던 우물천장들을 저희가 일부분은 막고 일부분은 만들고 없애고로 조정해서 집에 공간감이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졌어요. 천장에 쭉 따라 들어오고, 안방도 천장에 따라 들어가고, 이 층고가 높은 것들이 힘이 쫙쫙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와이드하게 넓어 보인다기보다 이 천정고 때문에 집이 조금 더 유니크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방도 굉장히 근사해요. 제가 저기에 서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안방 문이 달려있던 자리예요. 근데 어떠십니까? 안방이 이렇게 있었던가라고 상상이나 되세요? 잘안 느껴지시죠?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면은 이제 안방이 나오는데요. 안방을 가기까지 저희가 공간 분할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수납 공간과 예쁜 파우더도 있고, 정면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 쓰는 공간과 쓰지 않는 공간을 공간의 규정을 다시 하고, 걔를 분할하거나 합쳐서 가족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여러분, 제가 현관 안 보여드렸죠? 저기가 하이라이트가 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현관이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 그 역할을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이 가지고 있는 좀 과한 크기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그러면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현관입니다. 이전의 현관이 어땠었냐면 중간에 중문이 이상한 위치에 있고 재료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돼 있어서 큰 개방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벽이 지금 아주 멋있는 비싼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석재 재료가 바닥부터 벽부터 쭉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우리 공룡부에 있는 타일까지 감아 들어갔어요. 이 재료가 집안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좀 묵직하고 정리된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현관에 이런 드라마가 있어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집의 유니크함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깔끔한 성격의 우리 고객님들과 굉장히 잘 맞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은 그 사용자들에게 맞게끔 만들어지는 게 저는 핵심이라 생각을 해요. 이번 프로젝트 역시 우리 고객님들과 똑 닮은 나다운 공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러면 갑니다. 잘 봐요.